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갖고 곳간에 큰 창고에 채우는 복을 준대요. 이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모든 걸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까?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근본의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 가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뜨겁고 정말 첫사랑 그 이상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함부로 만족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나고 기도면 상달되고 말씀 보면 은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평강, 기쁨, 희락, 즐거움이 있다는데 그거에 내게 조금 맛을 반 적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항상 그 사랑 속에서 푹 들어가서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언제 사랑이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느낀 만큼 내 가슴에 와 닿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뭉클한 만큼 그 사랑에 감격한 만큼 그 사랑 앞에 엉엉 울 사람들은 감동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요. 되어져.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합니까? 정말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완전히 어머니가 온전히 껴안고 사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 사랑 느낍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몰라요. 몰라요. 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내가 믿음이 장성한 만큼, 내가 은혜를 충만한 만큼,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어떤 분을 안 만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에서 알고 보니까, 영으로서 얼마만큼 나 사랑한 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른 만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성숙한 자라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위기 고난 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야 나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아 갑자기 아이 교통사고에서 그냥 내 차가 폐차가 됐다니까. 아 근데 난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님이 도와줘서 나를 보호해줘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신 하나님 몰랐어.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햇빛 주어 살지요. 그 신선한 공기 먹고 물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모든 것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햇빛 줬다? 비 줬다? 날마다 하나님 생색 냅디까? 사람들은 생색 내기 좋아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주신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은 사실 조금 먹고 나서 생색내고 알아주려고 나 사랑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주는 기쁨이고 바로 사랑 그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해야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푹 잠을 자고 나면 얼마나 피곤이 풀리고 상쾌한지. 그런데 나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저녁에 계속 소화작용해 줍니다.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돕니다.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걸 느낀 사람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 깨달은 만큼 그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더 깊고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날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그 생애는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 찬양이 시편의 말씀이 됐잖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그가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있을 수 없어. 목숨 바쳐서 저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그것 때문에 그랬던 안 돼 하고 그가 뛰어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것이 다윗이고 역시 그 사건이 결국 다윗이 왕위로에 오르게 만드는 작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항상 평안하고 형통했습니까? 그 인기 절정이 오르게 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칼날을 피해 다닌 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십몇 년이라는 그 기나긴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 이산 저산 이굴 저굴 다니면서 굶고 죽고 헐벗는 그 세월 많은 세월 하나님의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기름 부으면 빨리 왕이 올려주셔야지 왜 수많은 그 고난을 겪게 만드셔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러면서 사망무장 골짜기 다닐 만큼 주의 지팡이 막대기 안위를 느껴서 더 하나님과 깊이 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요. 사울왕을 두번 죽일 길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봐요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런데 얼마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은 뭐란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 손으로 해야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벌벌 떨고 피해 도망만 다니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 아름답게 보였더니 성경에 두 번 그대로 기록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지키는 게 부담이 안 되고 재밌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남편 말 다 듣고 아내 사랑하면 다 듣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드릴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노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공통적인 것은 그 시험이 어떤 장애물이 뛰어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그 뛰어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합력에서 올린 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 합해서. 여러분 지금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복잡하게 터져갖고 정말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이가 참 내 생각도 안 됐디다. 있지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고 아름답게 조립을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부속 다 흐트러져 있는데 다시 딱딱딱 조립하는 게 뭘까? 믿음으로 조립한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을 감옥에 있지만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시고 더 사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만져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 전자과학자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인데 LED 창시자에서 일본의 국부 어마어마한 훌륭한 존재인데 그분이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형 선고받았는데요. 그 부인의 기도로 본인 기도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게 됐는데 이건 간증 국민으로 나오고 세계적인 사건이 됐어요. 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 물 좀 주세요. 그때 파라 물을 주어서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 뇌경색 쓰러진 사람이 그 물 마시더니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가고 간증단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 것이래. 여러분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내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이고 나 복받고 내가 그 사람 도와줄 거야. 너 그 사람의 복의 통로다. 네가 섬기고 네가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해봐. 내가 복 줄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복의 통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오늘 사모님이 이제 사형 선고 받았고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병원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마음을 고치고 와, 이 가운데서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분들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고 편지를 써주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막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희열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잔잔한 평화가 오더랍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 인생 마지막으로 이분들 돕고 살아야 하죠.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환자를 돕으려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줬더니 병이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할 때에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데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졌지요.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이뤘죠. 만나도 새벽에 내렸지요.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에 만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날 찾고 차이 만나리라.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 새벽에 어떻게든지 나와갖고 내 문제 해답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만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울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얼굴을 구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 뭐예요? 기쁨이지요. 기쁨. 언제 기쁨 없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예요. 자, 오늘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한 것이 이 시간 성령 임재 가운데서 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자체가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의 능력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잔잔 여러분의 영혼을 누리게 되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지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느낄 때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걸 느낄 때 행복을 느껴요.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아무리 고생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고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야 그래 저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서 야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존재일 때 마음 기쁨에서 희열이 옵니다. 기쁨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사랑이 어떻게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나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자신 있으셔요? 어? 아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께 본토 친척도 떠나라고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고 할 때는 그만큼 확인해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계시고 너 생명 좀 먹어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뭔 관계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너는 내 사랑, 내가 생명이고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성령의 생수에 의해서 내가 네 속에 있을 테니까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하고 같이 살고 연합하고 하나 돼서 밖에서 도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속에서 네 생명이 될게, 네 사랑이 될게, 너 삶의 자본이, 너 삶의 모든 힘이, 능력이, 모든 것이 나로 살기 원하느라. 너 사는 기운이, 능력이 무엇에 있었냐? 돈이 얻은 게 힘이 나니? 아니요.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내 안에 있는 뭉클한 그 사랑 때문에 내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 좋아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말씀일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느끼시고 내가 그 힘으로 기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구하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 의식을 느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 밖에 내쫓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아교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너는 부자라 부유한다 하나 네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려는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대. 그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한 말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는 거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갈급해서 찾지도 않는다는 거요. 통장에 돈은 있고 이만큼 잘 나가고 됐으면 됐지. 그래서 예배 한 시간 드렸으면 천국 보내주시면 됐지. 내 인생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과 살아란 말이요. 나의 세상에 즐기고 들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면서 살 테니까 나 제발 그만 좀 간섭하지 마시고 좀 조금 좀 놔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꼭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 진짜 좋아하냐? 좋아하면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을 것이고 예배 시간이 즐거울 것이고 기도 시간이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삼을 것인데 너 안 좋아하니까 이 시간도 빨리 설교 끝나기 기다리지. 인격적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데이트 시간이 지루해서 맨날 시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그 시간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두드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없고 내 쫓아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탄식하면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금시 권시 세상 명예 쾌락 향락이 너는 그것에 푹 빠져갖고 그 사랑한데 내가 네 속에 있긴 있지만 움츠리고 있대요.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천대 받고 구박하니까 한쪽에 움츠리고 계시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거기 해당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즐겁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십니까? 오늘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아, 무슨 말이오?
아니, 구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으면 사랑이죠. 불사르게 내어주고도 사랑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충성하시려고 별 다에 앞장서서. 그런데 너 지금 나 사랑한 거 아니야. 네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체면 때문에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누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면 죄사함의 행복을 느낀 사람이 사랑합니다. 뭐 죄사함 당연한 거 다 있는 거 거의 뭐 기초복음인데요? 죄사함의 기초복음입니까? 죄사함?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살아있으면 생동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죄 가운데 들어오는지 모르십니까? 날마다 영적인 모든 먼지가 내 마음에 쌓이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날마다 보혈의 피가 되어서 할 수 없는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피가 줬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면 죽는 거 알아요. 내가 보내면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 1mm만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주님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변한가? 주님 만나야 돼. 언제 만나야 돼? 죄 용서의 기쁨을 있어야 만나야 돼요. 여기서 희열을 느껴요. 죄사함의 행복, 기쁨.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속물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가 눈에 보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충격이 가슴에 와서 팍 울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좌 보고 화로 나는 망하게 됐다고 그 빛 가운데서 거꾸로 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정말 사형수로서 지금 사형 언도받고 갇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준 게 행복하겠어요? 돈 천억 줘야 필요겠습니까? 감옥 갇힌 사람한테 10일이면 우면 죽는다 보면. 그래서 석방, 너는 죄 용서받았다. 너는 천국 간다. 이 기쁨. 날마다 죄사함에 감사,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언제 오냐? 언제 이렇게 죄사함 가운데 성령의 빛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셔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느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계시해줄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오라겠어요. 근데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아유, 그 형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 안 된다. 근데 안 되면 이 곡식을 사러 올 수 없으니까 억지로 아버지 설득했고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요셉은 지금 어머니 라헬의 한 배에 나온 것은 요셉과 라헬, 그 베냐민밖에 없어요. 다른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고 정도 없고 또 나를 죽이려 하겠고. 그 베냐민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요셉은 꾀를 썼어요. 그래서 곡식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이 비인망덕한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내 은잔을 숨겼느냐. 그래서 딱 다 돌아가고 열어보니까 베냐민 속에 은장이 나왔잖아요. 이게 요셉의 지혜죠. 그래서 이 동생을 꽉 붙잡아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 상황에 있을 때 형들이 벌벌 떨고 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요. 뭐라고 합니까? 한 말만 하게 하소서. 그때 상황은요, 요셉이 굶주려 무시무시 무섭습니다. 지금 살고 죽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 말만 하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아이가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어요. 팍 빌고 사정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살살 빌어요.
그리고 형들이 벌벌 떨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아세요? 요셉의 그 모습 보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져요. 풀어져. 그리고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유다가 죽겠다는 그것에 요셉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그 겸손한 태도 내가 잘못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거기서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그 말에 요셉이 그 강하고 다친 그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풀어져 갖고 으앙 울기 시작해요.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무서운 총리가 아니요. 이제는 사랑스러운 동생 요셉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무슨 사건이냐고요. 유다가 내가 죄입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만 좀 살려달라고 애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 그래서 다 십자가 지신 그 피의 공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가 꼭 미운 사람 안에 있어요. 그 사람 벌 좀 주면 시원하겠습니까? 너 절대 복 받아. 주님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전에 사랑의 씨를 못 심어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버렸었는데 내가 손해는 봤지만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시면요 하나님 무릎 꿇고 모든 책임은 내지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부부고 꿇고 애통하고 통의하면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풀어져 그 중심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새끼다고 꼭 껴안고 여러분요 인생의 해답은 은혜 받으시려면 성령의 빛이 오기 위해서는 모든 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가 있는 곳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시면 그래 내 죄를 고백하고 통회 자복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이 시험 든다면 솔직히 제 책임이죠. 어? 제가 지혜롭게 잘했으면 왜 그러겠어요. 야, 우리가 모두가 내 책임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시고 기도 많이 해도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면 한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작전기도 100일 1000일에도 하나님이 불쌍하면 안 되죠. 하루에도 불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내 네가 긍휼히 받아. 하나님 긍휼히 여기래.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 아파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사랑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감동되고 변화되면 여기 사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게 되면 베드로나 우리 이사야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이면 내게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마음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뺏어가려고 하셔요. 주님 사랑하세요. 뭐의 사랑이냐고요. 말씀 지키기 뭐의 말씀이 지키냐고요. 십자가 가지고 희생 헌신하면서 다 내 책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이 부드러운 하나님 바꿔지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복이 있어서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여.